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모비스고요. 네. 27만 1,800원의 비중 30%입니다. 27만 1,800원이요. 네, 비중이 맞습니다. 80, 30%. 네. 아, 이 종목도 꽤 즐기네요. 오래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고. 혹시 네. 2022년도인가요? 아니면 그 전, 2021년도인가요? 한참, 한 3점 정도 보유를 아, 하고 또, 근데 네. 2022년도에 한번 왔는데 그때 빠져나오시지. 좀 아쉽네요, 이거. 그때는 비중이 좀더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부 아, 비중을 줄여가지고, 줄여놓으셨군요. 예, 그때 이제 또 그때 이제 추세적으로 또 상승을 할줄 아, 알았는데, 네, 그때 그렇죠. 이후로, 예, 그래도 네. 줄여놓으신 게 천만다행이긴 해요. 그때 비중이 많았다고 네. 하셨으니까. 근데 그 네, 현대모비스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가야지 성과가 나와요. 이미 지금 주가가 40만 원을 찍고 나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때 40만 원을 찍고 떨어졌다는 건 이제 이 굉장히 오랜 하락 사이클을 탄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승 사이클 타고 네. 나서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의 하락 사이클을 탔고 지금은 옆으로 지금 약간 기간적인 어떤 그 이제 횡보 사이클이죠. 횡보 조정을 거의 1년 가까이 받고 있어요. 올라가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거라 사실 이건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자동차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쪽의 미래. 결국은 전기차로 해가지고 네. 무인은 아니겠,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결국은 전기차도 지금 한 가지 어떤 성장성이긴 하겠지만요. 그 결국은 연료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네. 결국은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죠? 도시망고 네, 모빌리티 맞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도시망 맞습니다. 역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거기 위에서 통신 주파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고 여기에서 미래를 본다면 사실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누가 갖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종목은 장기전으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매한 시점에 들어가서 애매하게 지금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제가 볼땐 그냥 이거는 좀 묻어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30% 그냥 뚝심 있게 가신다면 저는 3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거든요. 굳이 예상을 한다면 하나 언제,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사실 시간에 대한 예측은 힘들지만 제가 볼때 올해 안에 힘들어요. 30만 원이라는 가격은 내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종목은 나중에 27만 원 정도 가격에 매수가에 오면 그때 일부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끌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보는 가격은 저는 그냥 장기전으로 가면 이 종목은 괜찮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애매하게 팔면.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물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간단한 질문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예, 이게 못 가는 이유가 다들 하는 얘기가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볼때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은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종목들은 그죠? 그럼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다른 종목들도 못못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